1987년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경 15살 빈첸조 플로네와 그의 친구는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크로시아에 있는 30년 이상 폐허가 되고 버려진 피에타의 성모님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슬픔의 어머니에게 봉헌된 이 작은 성당은 버려진 채 창고로 사용되었는데 약탈당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어가 보니 성당 안 중앙 제단 벽감에 1921년 신자들이 선물한 피에타의 성모님 동상이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채 여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두 소년은 제단으로 올라갔고 빈첸조가 성모님과 예수님의 동상에 쌓인 먼지를 입으로 불어 날려보내고 있는데 그때 그들은 성모님의 조각상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24일 일요일 12시경 그들이 다시 와서 보니 성모님 상이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성모님의 눈물을 보기 위해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며칠에 걸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목격자 중에는 본당 신부인 돈 루이지 마차도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첫 번째 발현. 성모님의 첫 번째 발현은 그 다음 날인 5월 25일 월요일 일어났습니다. 빈첸조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성모님의 동상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경 성모님은 울음을 멈추셨습니다. 환시자 소녀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빈첸조라고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 상이 손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화와 기적의 동정녀다. 재앙이 오고 있다.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이 세상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나는 내가 내일 같은 시간에 여기에 오기를 바란다. 인류에 대한 경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이 처음 일어난 날인 5월 23일 밤 미르토라는 인근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13살 소녀 안나 비아 씨는 젊은 여성이 자기를 세 번 부르는 음성을 듣고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녀 앞에 갈기갈기 찢긴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모든 어머니들의 어머니다. 나는 너희를 구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나는 내가 크로시아로 가기를 바란다. 거기서 너는 빈첸조를 만날 것이다. 그리하여 안나는 다음 날인 5월 26일 화요일 약속 시간에 피에타 성당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빈첸조를 만났습니다.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만난 그들은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조각상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조각상이 살아나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너희는 가장 가까운 샘으로 가거라. 손수건을 물에 담가 가져와서 나의 입을 적셔다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근처에 있는 컵포 샘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샘은 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곳이었는데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자 강력하고 멈출 수 없는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물을 받아서 성당으로 달려가 동상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러자 동정녀께서는 20일 동안 특별히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간절히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16살 정도의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그녀의 안에는 눈부신 빛이 있으며 머리는 길고 검은색이고 키는 중간 정도이며 흰 드레스를 입고 파란색 허리띠를 두르고 망토를 입고 오른손에 묵주를 들고 계셨으며 축일 때에는 온통 금빛으로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성모님의 머리에는 12개 별로 된 관이 씌워져 있었고 구름 위에 서 계시는 발에는 두 개의 붉은색이나 금색 장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두 달 동안 발현은 매우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점차 발현 횟수가 줄어들다가 정기적으로 매달 23일과 특별한 날에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발현이 있은 지 5년 후인 1992년 발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23일 크로시아에서 성모 마리아가 발현하신 지 30주년 되는 날 성모님은 이제 어머니가 된 안나 비아시에게 한 번 더 발현하셨는데 이날은 오직 안나에게만 발현하셨습니다. 크로시아에서 성모님은 반복적으로 기도, 특별히 거룩한 묵주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십계명을 지킬 것과 금요일과 수요일에 빵과 물로 단식할 것, 그리고 예수님과 거룩한 복음에 마음을 열 것 등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 몇몇 메시지에서는 평화를 강조하시며 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성모님이 발현하실 때에는 태양의 기적이나 다른 천체 현상이 자주 동반되었습니다. 1987년 5월 31일 성모님은 빈첸조와 안나를 통해 참석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표징이 있을 것이니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실제로 태양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색상과 색조를 띠면서 양 방향으로 번갈아 가면서 그 주위를 회전했으며 이와 같은 태양의 기적은 다른 발현 때에도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태양의 기적 이외에도 투명한 흰색 빛이 하늘을 가로질러 손살같이 지나가는 등몇 가지 특별한 천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목격되었는데요. 이 영상은 발현 중에 하늘에 흰 빛의 구가 나타나 마치 글을 쓰듯이 하늘에서 움직이는 실제 장면입니다. 주요 메시지. 텔레비전이 너희를 파괴한다. 텔레비전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기도할 시간도 가족과 대화할 시간도 없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기도하여라. 너희의 기도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다. 나는 너희를 초대한다. 회심하라고 너희에게 빈다. 하느님의 나라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이다. 12 사도와 같은 때가 다시 올 것이다.
세상이 복음화되고 모두가 믿게 되어 교회로 오고 예수님께 항상 기도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이웃을 도우며 죽음이 삶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진심으로 바치는 몇몇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기도가 전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나의 자녀들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종말의 메시지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영혼에 평화와 사랑을 회복시키러 왔다. 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막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상과 생각의 전쟁을 준비하러 왔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일치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러 왔다. 내 아들이 세운 교회에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왔다.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는 것은 대포의 전쟁이 아니고 총의 전쟁이 아니라 사상의 전쟁이다. 복음에 기록된 것은 반드시 온전한 그대로 받아들여라. 교회를 신뢰하고 교황을 신뢰하여라. 비밀. 성모님께서는 복음과 예수님 탄생에 관한 수많은 세부 사항을 안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안나는 지옥을 보았으며 여러 성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으며 마리아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이 환상 중에 안나는 목마른 예수님에게 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성모님으로부터 아름다운 파란색 허리띠를 받았는데 이는 1987년 7월 21일과 8월 2일에 받은 10개의 비밀 메시지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1987년 8월 4일에 그녀의 가족을 위해 비밀 하나를 받았으며 1988년 1월과 2월 사이에 본당 신부를 위한 비밀 3개, 로사노 주교를 위한 비밀 2개, 그리고 인류를 위한 비밀 하나를 받았는데요. 그 비밀은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만 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나가 받은 비밀 메시지 10개 중 3개는 이미 공개되었는데요. 그들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89년 샌프란시스코 지진,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와 고르바초프의 회담을 통한 교황과 러시아의 화해라고 합니다. 성모님이 눈물을 흘리신 피에타의 성모님 성당은 복원되었고 1988년 8월 11일 교구장 대주교는 많은 군중 속에서 복원된 성당을 축복했습니다. 발현의 승인에 대해서는 교회는 현재에도 기다리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